어제 예산안 심사가 있었습니다. 그 예산안 심사를 보면서 국민의당이 위장 야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야당 행세를 하긴 하지만은 사실상 여당과 똑같은 생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야당인 척하면서 뒷거래로 지역 예산을 챙기고 난 뒤에 막판에 가서는 여당과 같은 편이 돼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또 지난번에 대법원장 인사 통과시킬 때도 보니까 처음엔 안 할 것 같더만 나중에 가서 뒷거래로 통과시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. 위장 야당으로 막판에 가서 언제나 뒷거래로 여당 행세를 할 바에는 차라리 합당을 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. 어제 통과된 사회주의식 내년 예산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아주 나쁜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되고 또 일자리나 경제 성장이나 국민 복지에 아주 어려운 환경을 초래할 것이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제 중앙위 2기 출범식이 있었습니다. 사실 우리 지구당 조직에 지금 점검을 해보니까 30% 이상이 소위 핸드폰 위원장입니다. 아무런 조직도 없고 핸드폰 하나로 지구당을 유지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핸드폰 위원장입니다. 핸드폰 위원장을 데리고 우리가 지방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위 조직을 전국 지구당마다 지부를 두고 선거에 임하려고 사무총장께서 전부 조직을 하고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. 중앙위원회 조직은 우리 당 조직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선거에서는 배제가 됐습니다. 써먹고 버리고 써먹고 버리고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지방선거에 중앙의 간부들이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께서 중앙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지방조직이 밑바닥 풀뿌리 조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여태 우리 당이 근간인 중앙위 조직을 활용을 하고 그 중앙위 조직의 간부들은 지방선거에 전부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이 책임지고 그것은 추진을 해 주기 바랍니다. 네. 내년도 우리 대한민국 국가 예산을 통과를 시켰습니다.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제 국회의장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그 분노를 생각하면서 제가 밤새 잠 안 자서 못 잤습니다. 그네들은 옛날
야당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? 어떻게 제1야당이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제1야당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입장도 하지 않은데 우리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인세법 등 이런 중요한 법안 또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로 이렇게 통과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 또 당 대표님께서 엄중하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당도 오늘 엄중하게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국회의장의 사퇴를 포함한 강력한 응징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강구되기를 저는 당에 촉구합니다. 이상입니다.